하지만 제가 이제 조만간 또다시 OKX와 관련된 어떤 이벤트 하나 올려드릴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땡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OKX 거래소 말고 그 OKX에서 따로 운영하는 OKX 탈중앙화 거래소 있죠? 그 탈중앙화 거래소 OKX DEX에 여러분들의 메타마스크 지갑을 연결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땡실아, 이렇게 지엽적인 거 해서 뭐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굳이 이걸 해야 될까 싶은데 제가 다음번에 조만간 올려드릴 영상에서 이벤트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꽤나 경쟁률이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서 그것을 참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편하게 하시라고 아직 모르는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메타마스크 켜주시고요. 이번 과정은 스마트폰으로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메타마스크 켜주시고요. 좌측 상단에 메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설정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요 부분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네, 중간에 보시면 개인키 보여주기라고 있는데요. 이 개인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OKX DEX에 여러분들이 OKX 월렛을 따로 만들지 않고 메타마스크 지갑을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키 보여주기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다음번 화면부터는 이 스마트폰 자체적으로 캡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요. 제가 그래도 최대한 준비를 해봤으니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개인키 보여주기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음번 화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메타마스크에 비밀번호, 이 비밀번호는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비밀번호 입력해 주시고 하단에 다음 눌러주시면요. 네, 비공개키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개인키가 나옵니다. 여기 이 개인키가 뭐 다른 말로 프라이빗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클립보드의 복사라고 하는 버튼 눌러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클립보드의 복사 눌러주시면 네, 카피가 되었고요. 여러분들 이제는 OKX 모바일 앱으로 한번 들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모바일 앱 링크 같은 것들은 아래쪽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여러분들이 OKX 앱에 이렇게 접속을 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상단에 월렛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월렛 한번 눌러 주시고요. 네, 월렛 눌러 주셨고요. 현재 저는 이 월렛이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데모 모드로 되어 있는데 이 돈은 제 돈 아닙니다. 네, 그냥 랜덤하게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서 하단에 보시면 게스트 모드 되어 있고 파란색으로 add wallet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add wallet 눌러서 메타마스크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add wallet 눌러 주시고요.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Create Wallet 그리고 Import Wallet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위쪽에 Create Wallet 요 부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OKX 자체의 지갑을 따로 만드시는 거고요. 만드는 과정은 메타마스크 만들 때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비밀 복구 구문 같은 것들 따로 보관해 주셔야 되는 절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번거로워서 메타마스크 연결을 하는 거니까요. 아래쪽에 저희는 Import Wallet 눌러보겠습니다. Import Wallet 눌러주셨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Private Key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Private Key를 복사해서 왔죠. 프라이빗 키 눌러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이제 프라이빗 키를 여러분들이 방금 메타마스크에서 복사해 주신 거 컨트롤 V 이용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저는 이렇게 넣어 줬고 하단에 컨펌 눌러 주시면 네, 그리고 셀렉트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거나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아무거나 선택을 해 주시고 컨펌 눌러 주시면 네, 이제는 이 화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각자 설정해 주셔도 되지만 이왕이면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서 메타마스크 로그인 하실 때 그 번호 그냥 이용해 주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각자 한번 해 주시고요. 저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밀번호 아래 위로 둘 다 적어줬고요. 하단에 컨펌 눌러주시면 네, 뭐 여기서는 여러분들 뭐 지문인식 같은 거 여러분들 각자 맞게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뭐 사용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나오는 화면에서 이제 모든 게 끝났죠. Start Now 눌러주시면 위쪽에 Private Key라고 연결된 이 Private Key를 이용해서 연결된 네 메타마스크 지갑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제 지갑에는 얼마 없습니다. 네, 빵원이 있습니다. 빵원이 있고요. 네, 여기까지만 하면 여러분들 메타마스크 지갑 OKX 앱에 OKX 앱을 이용한 DEX에 OKX DEX에 연결하는 과정 모두 다 맞췄고요. 여기서 뭐 나는 이런 거 좀 삭제하고 싶다 궁금해 하실 분들 계실까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이쪽에 Private Key Account 1이라고 있죠. Account 1 이 부분 눌러주시고 오른쪽 상단에 Manage 눌러주시고 Edit Wallet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기서 마우스가 가리키는 오른쪽에 연필 부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이제 지갑 이름 바꿀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07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072라고 하고요. Confirm 눌러주시면 지갑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나는 삭제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붉은색 버튼 보이시죠? 좌측에 마이너스 버튼 요거 눌러주시고 방금 입력했던 그 패스워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용하다 보니까 나는 패스워드 좀 까먹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Forget Your Password라고 있습니다. 요 부분 눌러주시고요. 다 체크 한 번씩 해주시고 Reset Wallet 눌러주시고 여기서 대문자로 붉은색 글씨처럼 Reset이라고 똑같이 넣어주시고 하단에 Reset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서 말끔하게 제거가 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홈화면으로 들어와 주시면 원래시고요. 여기 지갑 이름이 072라고 바뀌었죠. 072라고 바뀌었고요. 여기서 매니지 눌러주시고 네, 여기서 Add Wallet 눌러서 여러분들 뭐 OKX 지갑이라든지 다른 메타마스크 지갑들도 연결되니까요. 네,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삭제 및 추가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데 조금 지엽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조만간 또다시 OKX와 관련된 어떤 이벤트 하나 올려드릴 텐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 지금 영상처럼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까지 땡실이었습니다.